네, 안녕하십니까. 채택규 전문가입니다. 아이고, 월요일부터 또 좀 하락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코가 좀 빠져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요즘 제가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하락 일정 부분 열어놓고 그 하락은 오히려 기회다. 이런 표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월 달 조금 한번 복귀해 보고요. 11월, 12월 내년에 대한 생각도 한번 조금씩 한번 해보는 우리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우리 한번 수급 한번 볼게요. 11월 달 오늘까지 시장의 수급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거래소는 우리 개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3조 1천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2조 7천억 매수 들어왔고 기관 같은 경우는 중립이죠. 이건 산 것도 아닙니다. 이렇듯 지금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외국인이 거래소 쪽에서 매수는 하고 있어요. 결국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현 시점에서 왜 이렇게 매수를 할까? 2조 7천억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는 선발대 성격의 매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게 매수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큰 그림에서 3년, 4년, 5년을 보고 삼성전자 매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샀는데 앞으로 뭐 내년에 시장에 좀 문제 있어서 콕 떨어져가지고 하락했을 때 물리면 어떡하지? 걔네들은 그 정도 물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랄까 코도 빵꾸도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산 거는 그냥 선발대 정도로 자기들이 사고자 하는 건 뭐 한 5%나 샀나? 뭐 사가지고 물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결국 내년에 저점 나면 거기다가 그냥 비중을 확 실어버리면서 단가 확 낮춰버리면서 큰 그림에서 난 이거 3년 4년 볼 거야 라고 했을 땐 지금의 이러한 매수는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나쁜 포지션이 아니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 11월 달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지금 꾸준히 매수하고 있구나 이러한 부분이 연속성이 있어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일단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일단 선발대 성격으로 발단 갔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은 어떤가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거래소는 개인이 주도해서 팔았다라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삽니다. 7,800억 그다음에 외국인이 1,000억 그다음에 우리 기관은 6,000억 열심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항상 되뇌겨 보지만 지 살 길 가겠다라는 것 같아요. 여튼 이러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샀는데 1월 한 달, 11월 한 달 동안에 수급 흐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무엇을 중심적으로 샀지? 그것을 한번 볼게요.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산 건 일단 뭐 대형주 중심으로 들어왔구나. 근데 거의 봤더니 전기전자. 여튼 삼성전자가 삐리삐리삐리 하지만 좋든 싫든 삼성전자 쪽으로의 매수는 들어왔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 그다음에 운수창고, 이쪽으로 화학, 그다음에 기계, 유통, 의약품, 비금속 강물 여기 1,000억 이상으로 이 정도의 업종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같이 기관하고 같이 산 게 뭐지? 라고 했을 때 전기전자 같이 사주고 그다음에 이런 중형주, 그다음에 기계 쪽에서 오히려 기관이 더 열심히 사면서 화학이네요. 화학. 그다음에 이 기계. 그러니까 화학, 기계 이쪽으로 그다음에 요게 뭐냐? 증권 쪽. 요거는 내가 봤을 때 메리츠 그거로 인한 일단 착시일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 11월 달에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같이 매수한 건 전기전자, 그다음에 화학, 기계. 요쪽으로 들어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둘이 같이 판 거는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왜 딱 나오죠 또? 같이 뭘 팔았지? 라고 했더니 일단 얘네들은 소형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운수장비 이쪽으로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요게 뭘까요? 통신 쪽도
동반매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관 외국인이 동반해서 조금 세게 매도한 건 운수 장비 쪽이고, 그 다음에 통신업도 작은 금액이지만 같이 매도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11월 달 수급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건 뭐가 있냐면요. 거래대금이에요. 먼저 우리 코스닥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요 거래대금 봐봐요. 코스닥 거래대금이 어때요? 5조, 4조,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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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조. 우와, 이 거래대금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씨가 말랐다라는 거예요. 씨가 말랐다라는 건 결국 거래 없이 올라가는 건 그 올라가는 힘이 전혀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툭 건들면 그냥 빠지게 돼 있어요. 쉽게 올라가, 쉽게. 거래 없이. 왜? 외국인이 조금만 사주면 그냥 올라가요. 왜? 던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신 조금만 팔면 어떻게? 또 푹 빠져.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 코스닥 같은 경우는 체력이 완전 저질 체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왜 저질 체력일까? 결국 시장은 좀 가는 것 같고, 뭐 여기저기에서 시장 뭐 왜 좋고 뭐 실 그 뭐라 수익 이렇게 잘 나는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들을 합니다. 그것은 결국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종목이 턱 건들면 그냥 10% 20% 그냥 올라가요. 그냥 관계없이 그냥 어떤 조금만 재료만 붙여버리면 풍풍풍 튀어오르는 장이다 보니까 그런 거 그냥 얘기하게 되면 수익 짱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장이고요. 또 누구든지 그러한 수익에 동참할 수 있어요. 결국 내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고 나도 예금 갈 것 같아. 자꾸 가면은 결국 걔도 풍 켜주는 그러한 시장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튼 거래대금이 이렇게 5조에서 씨가 말랐다라는 건 어찌 보면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완벽한 저점이야 라고 했을 땐 여기서 폭발적인 10조, 11조 이러한 거래대금이 팍 나와주면 어떻게 돼요? 손 바뀌면서 올라가겠다라는 신호예요. 한편으로는 여기서 거래대금이 8조, 9조 팍 나오면서 급락 확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따, 투매, 항복 나오면서 거기가 제대로 된 저점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향후 상승을 위한 대량 거래가 나올 것이냐, 하락을 위한 대량 거래가 나올 것이냐, 그것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한번 시장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499 이 자리에서 그 다음에 뭐 한 2450 뭐 여기에서 지금 공방이 일어나고 있고 오늘 다시 2400, 2401 테스트하는 모양새가 나타났죠. 제가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 2300, 2320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한 2310 여기까지도 열어놓자. 그러면 시장은 남은 12월 달 중순까지 여기에 한번 들어올 가능성은 열어놓고 가자. 열어놓고 가자. 오늘 같은 경우도 종가 무렵에 아래꼬리 달고 올라갔다라는 것은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내일 미증시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일정 부분 좀 안 좋아. 그럼 개파락하겠죠? 개파락해놓고 양봉 나오는 그러한 캔들 연출됩니다. 그러면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 나오는 양봉은 뭐다? 취약이다.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음봉은 이건 보약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하죠. 그래서 내일도 개파락해놓고 양봉 때려버리면 저점 만들었네 이런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 현금 100% 있는 사람은 사야 돼요. 왜? 물려도 사는 겁니다. 물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접근이 안 돼. 그럼 일단은 발 담궈야 돼요. 발 담그고 어차피 지금 시장은 제가 봤을 때 12월 중순까지는 기껏 해봐야 여기 2310이에요.
아, 이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매수해가지고 오히려 레버리지 보면서 윗방향으로 봐도 됩니다. 윗방향으로 봐도 돼.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참 고민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이 2310 여기로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은 뭐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일단 12월 8일 날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있는데 그때의 포지션은 여튼 지수로 봤을 때는 2310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물 자리에서 내려오고자 하는, 회귀하고자 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놓은 거고, 그것을 빌미를 찾는다고 한다면 결국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더 강해지게 되면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한번 선물 하방으로 내려가면서 지수도 같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해석을 해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만 보면 돼요. 지금 시장은 우리가 아까 거래대금을 봤듯이 오를 수도 있는 환경도 아니고 내릴 수도 있는 환경 아니다. 왜? 내려야 할 이유는 이미 다 노출됐어요. 그 나머지 하나가 중국 코로나야. 그럼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 없어요. 내릴 이유도 없고 오를 이유도 없어. 그러면 시장은 그냥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냥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제가 이런 박스 흐름 결국 2400에서 2500 이 흐름 가다가 이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하고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매력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안 온다? 옵니다. 오늘만 이렇게 하락해도 어떻게 돼요? 평소에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왔어요. 그건 현금 100%는 사도 되지만 현금 10%, 20%, 30% 갖고 계신 분들은 사선 안 돼. 왜? 한번 이 안으로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현금이 조금밖에 없는 분들은 추가적인 하락 안 나오면 어떡해? 안 나오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올라가면 되잖아요. 왜 거기 현금 있는 걸 꼭 다 쓰려고 해? 좀 남겨놓자고. 지금 시장이 그렇게 녹록한 시장이 아니잖아요. 녹록하진 않지만 종목 대응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자, 그러면 결국 12월 8일 날 있는 옵션 만기, 그거는 뭐 그거대로 저는 취부해 버리고 어차피 우린 그거 안 하니까. 진짜 중요한 건 13일 날 있는 CPI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일단 CPI가 크게 변동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0.5% 금리 인상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조금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은 결국 CPI가 전달에 7.7이었죠. 7.6 나와, 7.5 나와, 분명히 내려가니까 좋을 수도 있는데 시장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랬어요. 야, 하락하는 건 좋는데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내려가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조금씩 계속해가지고 결국 최종 금리가 언제인지를 확답해줄 수 없다라는 게 그게 가장 큰 불확실성이에요. 결국 이번 달에 CPI 이렇게 나오고 1월 달에도 뭐 계속 7% 위에서 놀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속이라도 올리거나 여기서 금리 동결이야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결국 금리가 동결이 돼야 이후 금리 인하를 우리가 예약할 수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 금리가 최종 금리가 확정되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은 지금 경제 여건이 어때요? 정말 좋아요. 소비도 굉장히 좋다라고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금리 수준 가지고 물가 잡기가 요원하다라는 거죠. 팍 올려야 되는데 팍 올리자니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브레이크, 야, 미국 경제도 이렇게 계속 올리면 너무 빠르게 경착륙될 수 있어. 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속도 조절이 나오는 거고, 글로벌 모든 국가들도 지금의 금리도 버거운데 계속 0.5, 0.75 이렇게 올렸다간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속도 조절은 들어가는데 지금의 이 물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 연준이 선택하는 건 뭐냐?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최종금리에 대해서 확답을 시장에 던져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아주 끈적끈적한 횡보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이 시장의 2023년도 상단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 12월 중순 이후 CPI가 발표된 다음에 시장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거에 대해서 확언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시장은 어때요? 삼성전자 대형주 꽉 묶어놓고 어때요? 시장 못 올라가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중순까지는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순까지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재미없어. 그러나 종목들은 어떻게? 팡팡, 오늘도 팡팡 뛰는 애들 많잖아요. 있단 말이야. 그러한 장세가 계속 이어져. 언제까지? 12월 중순까지. 그럼 12월 중순 이후에 시장이 상승하는데 과연 대형주 중심으로 갈 거니? 아니면 대형주가 아닌 지금과 똑같은 개별주에 의해서 시장이 꿀룩꿀룩꿀룩 올라갈 거니? 그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만약에 대형주가 주도하게 되면 2,499 치면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일단 상단이 2,600, 2,700 거기까지 열려버립니다. 열려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대형주가 아니고 이 중소형주 얘네들도 까부작까부작 되네. 그러면 이 11월 달에 2,499 돌파 못하면은 내년도 상단은 2,499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 그래서 12월 달에 얘가 2,600, 2,700 만들어 놓으면 1월 달에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1월의 고점이 내년도 고점이 될 겁니다. 반대로 12월 달에 2,499 돌파 못하면 내년도 시장은 2,134와 2,500 치자고요. 이 박스 흐름으로 갑니다. 이게 17%예요, 위아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지하게, 어찌 보면 지루할 수는 있지만 이 박스가 이쪽에서 박스 놓을 때도 있고 여기서 박스 놓을 때도 있고 이 중간에서 놓을 수도 있고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결국 미국의 금리 동결 이 이야기가 나오고 또 긴, 보통 금리를 확정금리 나오고 금리 동결 기간이 보통 평균 12개월 이상이에요. 그러면 결국 12개월 이후에 뭐가 나와야? 급락장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100%였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올리고 금리 동결 나오고 그 다음에 폭락장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1년 반이 될지 크게 하락장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고 앞으로 그거 큰 하락장 나오면 어떡해요. 겁나서 나는 주식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제가 보고 있는 이 시장 요거 하나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우리 월봉 놓고 내가 요걸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 결국 시장 자체가 요 박스로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르면 내리고 이러한 이 박스 흐름이 그냥 내년 1년 내내 갈 수도 있고 결국 고금리에서 시장이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큰 급락이 나와. 근데 이런 큰 급락은 2, 3주면 해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충격요법 받는 게 나아요. 아래꼬리 확 달아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반등 나와. 그래서
이렇게 행보하다가 이게 길어질 거니 아니면은 이게 가다가 내년 하반기쯤에 누구 하나 뭉그러지면서 이런 급락장 연출되고 바닥 만들고 올라갈 거니 이 두 가지 케이스예요. 근데 저 크게 데미지 나오는 저런 하락은 짧게 나와요. 2, 3주면 돼. 아유, 1년 이상을 버텼는데 그깟 한 달 못 버텨요? 그리고 거기서는 바로 저점 나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주 매력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거는 결국 시장에 남아있는 자만이 늘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요새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에서 A bad news is good news? 예, 나쁜 게 좋은 거래. 이게 뭘 의미하냐? 고용이 안 좋으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가요. 이거는 제한적이라는 거지. 안 좋은데 뭘 좋아? 그거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bad news is bad news. 안 좋은 게 안 좋아야지 제대로 바닥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바닥 따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걸 안 좋은 거 안 좋게 받아들여지는 그 시점이 아직은 안 왔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시점은 추후 문제다. 아, 추후 문제고 지금은 안 나온다. 왜? 지금 이 정도 고금리 좀 버틸 것 같거든. 그죠? 예, 다 버틸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조금 올리고 그 고금리 상황에서 이제는 한계 기업 나오고 뭔가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 높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연말하고 상반기에 CP 기업보험 아니면 PF, Financial Project Financial 아니면은 회사채 이런 것들 돌아오는 것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수두룩 빽빽이래요. 그것을 과연 잘 이겨 나갈 것인가? 그것을 정부가 또 일정 부분 도와줄 것인가? 아, 이러한 노이즈들도 일정 부분 있어요. 우리 나라만의 문제에 봤을 때.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잘 우리가 체크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요. 그러면 내년도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니? 일단 저는 신재생 ING예요. 계속 좋게 보고요. 일단은 올해 보면 어때요? 2차 전지 계속 좋았고, 그 다음에, 풍력, 태양광 쏴줬죠? 수소는 최근에 살짝 쐈지만 좀 아니야. 그래서 나는 내년도에 수소 쪽 섹터가 일정 부분 좀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 건설, 건설하면 건설 기자재부터 해서 무지하게 많아요. 걔네들도 한번 추세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반도체하고 5G. 아, 이들의 흐름이 한 번씩 주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튼 올해 아직 한 달 남았지만 내년에 대한 준비도 우리가 조금씩 할 필요가 있고요. 도망가지 마세요. 여기서 조금 뭐 며칠 더 하락한다 해서 그건 기회예요. 왜 그럴까? 그건 잠시 후 6시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